창투사 전성 시대 철이 없었죠. 지분율도 안 보고 투자를 생각했다는 게 철이 없었죠. 요즘 창투사 관련주들 그냥 이렇게 쭉 깔아놓고 봐도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한번 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쿠팡이 쏘아올린 창투사 주가. 일단은 쿠팡이 쏘아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유망 벤처 회사들의 해외 상장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크래프톤은 뭐 해외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죠. 대성창투, 크래프톤이에 투자를 해서 상한가를 갖고 야놀자 지분을 보유한 아조아이비 헐헐, 컬리주주 DSC 인베스트먼트 상승세, 이렇게 세 개 기업, 크래프톤, 야놀자, 마켓컬리, 이거 다 이제 제 동년배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사실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죠. 야놀자는 그쵸?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 플랫폼입니다. 예, 그리고 컬리는 이제 새벽 배송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투자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기업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야놀자, 마켓컬리, 관심, 그리고 또 크래프톤, IPO, 이렇게 IPO 러시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창투사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쿠팡 효과의 주가가 급등한 창투사들 지분율을 따져보니 갸우뚱! 갸우뚱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투사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분 투자를 하는 창투사 특성상 상장으로 인한 수익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수익이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거기에 창투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길 기대하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쉽진 않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분율을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려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아이비 투자와 TS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크래프톤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주요주주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DSC 인베스트먼트 역시 컬리의 주요주주가 아니다. 오,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제가 확실하게 따져보자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마켓컬리부터 보시죠. 마켓컬리에 투자한 국내 기관 SK네트워크스가 있네요. 오, 신기하네요. DSC 인베스트먼트, UTC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 투자,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얘 정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오래전에 마켓컬리에 투자를 했대요. 2015년 시드 단계에 40억 원을 투자했고 한 번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 만약에 상장하면 진짜 얘네 엄청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이미 장외에서 마켓컬리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걸 고려하면 미국 상장했을 때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이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벤처 투자, 얘네도 시리즈 C 단계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조기에 투자를 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당시 마켓컬리 기업 가치가 1,400억 원 수준. 와, 지금 아까 1조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조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400억 원 수준일 때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야, 이미 높은 평가이익. 이거는 얘기가 되네요, 확실히. 자, 그래서 제가 다트까지 찾아봤습니다. 컬리 검색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일단 대표이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10.7%. 알펜루트, 몽블랑, 앱솔루트, 여기가 3.3%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오, 2.4%. 주요 주주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SK네트워크스도 확실히 어느 정도 되는구나.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다 영어인데 이거는 다 해외 회사인가요? 그리고 제스몬드 홀딩스, 뭐 SCC 그로스, 트랜슬링크 글로벌 파트너십 투자 조합, 세마 트랜슬링크 인베스트먼트. 이건 아까 라인업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SK네트워크스. 근데 지분이 주요주주들 가운데는 가장 좀 낮다. 2.4%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봐야겠죠. 크래프톤의 다트 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식 소유 현황 장병규 대표인가요? 예, 대표겠죠. 그리고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 HK
HKM의 홍콩의 회사인가요? 네, 홍콩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고요. 벨리즈원 유한 회사, K넷 문화 콘텐츠 전문 투자 조합, 장병구 의장을 필두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5% 이상인 주주들만 여기는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관련주들이 막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근데 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까 그 기사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살펴봤죠. 자, 아주아이비 투자는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 포트폴리오 쪽에 딱 검색해보니까 바로 여기 크래프톤 딱 떠 있습니다. 이게 커런트거든요. 커런트? 커런트면 이제 최근에 투자한 회사 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바로 앞에 크래프톤 있는 걸 보면 아, 최근에 투자를 하긴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쭉 보다 보니까 뭐 코어스템, 오스코텍 우리한테 친근한 종목들이 있는 동시에 야놀자가 여기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을까 보니까 글쎄요. 미국의 자회사 솔라스타 벤처스가 크래프톤을 비대면 섹터 포트폴리오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과 함께 대여급 IPO로 꼽히는 야놀자에는 2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대성창투는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주요 투자 사례 검색을 해봤어요. 크래프톤. 안 나와요. 검색을 했더니. 뭐야? 이거 하나 잡았다. 내가 낚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성그룹 계열의 창업투자 회사인데 대성블라썸 일자리 투자조합 등을 통해서 게임 및 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크래프톤에 투자를 단행한 대성블라썸 일자리 투자조합이라고 이 조합을 운영해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2016년에 투자를 했으면 이때 한창 이제 배그 뜨고 있기 시작할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외에서 점점 크래프톤이 비대해지고 있고 뭐 최근에 그 분할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장외 시장에서 컸으면 분할 얘기까지 나와 싶었는데 IPO 이후 회수액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 기대감 주가 상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놀자 관련해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야놀자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서 상장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ICT 서비스 쪽에서 SBI가 야놀자에 투자를 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버 880 컴퍼니, 그러니까 880개 이상의 컴퍼니에다가 이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야놀자에 야, 100억 원 규모 투자했는데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리기도 하고 이외에 또 다른 기업들에는 얼마나 더 많이 투자를 한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KB증권의 리포트, 벤처 캐피털 시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성장의 일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자료예요. 2018년 자료라는 걸 감안을 해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중소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추진이 됐나 봅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코스닥 뭐 펀드 막 이런 것도 엄청 조성이 많이 됐잖아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이 그 수혜를 받아서 그걸로 투자가 더 활성화된 그런 것도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본격화되면서 벤처 캐피탈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뭐 단기적인 IPO 때문에 올라가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진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KB증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정책 지원의 수혜 강도는 각사별 위험 부담 능력과 운용 방식 등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창업 기업의 육성과 모험 자본의 공급 등이 정책의 주요 추진 배경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모험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바탕이라는 걸 감안하면 위험 부담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 보통주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예상된다.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를 할수록 오히려 그 펀드의 수혜, 정부의 수혜는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이 높은 초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 당연히 찾아봤죠, 여러분들. 예,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초기가 30, KTB가 47,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확실히 DSG 인베스트먼트네요. 52% 정도가 초기 투자에 치중돼 있고 반대로 이제 TS 같은 경우에는 후기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린드먼아시아도 59%가 후기 투자다. 여기는 조금 안정적으로, 여기는 조금 모험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상당히 밸런스형이네요. 밸런스형 39, 41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창투의 경우에도 오히려 후기 비중이 높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후기가 살짝 좀 더 높은 그런 기업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박명석의 한마디.
중장기 투자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저는 이제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창투사들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봤거든요. 근데 2018년에도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었고 창투사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뭐 계속 시장에 끊임없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투자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전략도 하나쯤은 세워놓고 있으면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